세상 모든 것을 3분 안에 정리해드리는 3분 극장의 밝은 달빛입니다. 오늘은 많이 들어는 봤는데 책 한번 읽기가 귀찮아서 그냥 귀동냥으로 들어본 적이 있는 그 유명한 괴테의 저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란 책에 대해서 3분 만에 싹 정리해보겠습니다. 베르테르 효과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라고 하실 겁니다. 베르테르 효과란 유명인 또는 평소 존경하거나 선망하던 인물이 자살할 경우 그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바로 독일의 대문호 요한 볼프강 폰 괴테가 25살 때 불과 7주 만에 자신의 쓰라린 시련의 경험을 토대로 써내려간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3분 극장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젊은 주인공 베르테르가 있습니다. 그는 감수성이 풍부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상속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 다른 고장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우연히 참석한 파티에서 약혼자가 있는 아가씨 샤로타를 만나게 되고 그녀에게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샤로테 역시 베르테르가 자신의 지적 감성이나 성격과 잘 통하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됐는데 그녀는 이미 약혼자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베르테르와 잘 지내보기 위해 자신의 약혼자 알베르트에게 베르테르를 소개합니다. 그러나 베르테르와 알베르트는 성격도 달랐고 무엇보다 샤로테라는 여인이 둘 사이에 있으니 좋은 관계가 되기 힘들었습니다. 베르테르의 샤로테에 대한 사랑은 갈수록 깊어졌고 깊어질수록 샤로테의 사랑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의 베르테르. 결국 베르테르는 샤로테 곁을 떠나기로 합니다. 이후 친구 빌헬름의 추천으로 공사의 비서로 취업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남 밑에서 일하는 것도 적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공사라는 사람의 성격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속물적인 귀족 사회도 견디기 힘들어서 결국 8개월 정도 일하다 사직서를 내게 되는 베르테르. 그럼에도 샤로테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베르테르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순례를 떠날까 전쟁터로 나갈까 고민하는 등 샤로테를 잊으려 무던히 애를 쓰지만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존재가 샤로테이기에 도저히 잊으려고 할수록 그 사랑의 깊이는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샤로테가 있는 곳으로 다시 가게 되지만 샤로테의 남편 알베르트에 대한 질투심만 점점 커질 뿐이었어요. 샤로테 역시 자신에 대한 베르테르의 마음에 동요가 되어 베르테르가 찾아온 날이면 알베르트와의 관계도 불편해졌습니다. 결국 베르테르는 자신의 행위에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샤로테에 대한 자신의 사랑은 오직 죽음만이 완성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필 알베르트에게 빌린 권총으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알베르트, 샤로테의 아버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베르테르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의 유언대로 보리수나무 두 그루가 있는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란 소설의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날은 불륜이 소설의 소재로 쓰이는 것은 일상이라지만 약 250년 전에 이런 소재로 다루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 단순한 유부녀에 대한 이루지 못한 짝사랑을 비관한 젊은 청년의 죽음에 관한 것만 담은 게 아니라 다양한 주제를 풀어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탄을 자아냈던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나폴레옹은 전쟁터에도 이 책을 가지고 다니며 16번이나 읽었고 영국 총리 벤저민 디즈테일러는 이 소설을 사악하다고 비난하면서도 20번을 넘게 읽었다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아참! 그리고 롯데백화점의 롯데가 바로 이 소설의 여주인공 샤로테에서 따온 거라고 합니다. 롯데그룹 창시자 신격호 회장이 젊었을 때 이 소설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기업 이름을 롯데라고 지었다고 하네요. 자, 오늘 3분 극장의 결론. 사랑은 베르테르처럼
쇼핑은 샤롯데 백화점에서. 이상 오늘의 3분 극장 마무리하겠습니다.